네, 정청래입니다. 기조발제 원고를 저희 보좌관이 써줬는데 제가 그냥 안 보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키는 게 옳습니다. 유신 헌법 때에요.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란 말을 안 쓰기는 그렇고, 헌법에 쓰긴 써야 되겠는데,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재 시절에도 지방자치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고, 헌법 117조, 118조에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0조에 또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117조, 118조 두개 조항까지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은 대충 설렁설렁 해도 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라는 말에 맞게 충실히 한다라는 취지겠습니까? 후자겠죠. 근데 지금 지방자치가 충실하게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 정치 행정 의회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귀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돈과 조직입니다. 돈은 기재부에서, 조직은 행안부에서 전권을 잡고 있죠. 이것이 좀 풀려져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 독립을 얘기한다면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지만 같은 집권 여당이고 같은 당 책임지는 여당이지만 기재부입니다. 조직에 대한 개편 내지는 조직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 누구와 얘기해야 됩니까? 행안부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돈과 조직을 틀어주고 있는 중앙정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그냥 예전에 임명제만 바뀐 그러한 실제적인 알맹이가 부족한 지방자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인가?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뮤지컬에서도 절실하게 보여주었듯이 마포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고요. 유권자가 20만입니다. 서울시의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 1명의 유권자는 10만 명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보좌 인력을 9명,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10명을 쓰니까 5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딱한 명만이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19대 때 제가 이 법을 냈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더군요.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광역은 보좌관 한명 월급이 아깝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전문의를 한명더 둬서 서울시 예산을 절감을 시킨다면 그 전문 인력 월급을 주고도 남는다.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는 그런 제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 말이 맞죠? 당시 참여연대에 있었던 우리 안진걸 소장도 형님 말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네. 또 하나 민감한 얘기를 한다면 어디든 각자 책임과 역할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포구청장도 와 있는데요.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의 또 관계 미묘합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고 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부터의 독립된 인사권을 가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박수가 반으로 줄어든 것은 여기 구청장들이 몇 명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유동균 청장한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또 이러저러한 디테일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순환보직을 할 것이냐 아니냐 다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한테 그것은 디테일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향만 얘기합니다. 마포구청에서 필요없는 실국은 폐지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실국은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도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오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는 독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단 한 명, 절대 왕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정반대의 시대였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과정은 한 사람이 가졌던 권력을 열 사람이 나눠갖고 열 사람이 나눠 가졌던 권력을 백 사람이 나눠갖고 백 사람이 나눠 가졌던 의사결정권을 만 사람, 십만 사람, 백만 사람, 천만 사람 그리고 그 국가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정치 민주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제한되어 있던 것, 그것을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관철시킨 것이 6월 항쟁입니다. 정당 민주화는 무엇입니까? 그 정당의 제왕적 총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 것을 당원에게 돌려주자. 그것이 정당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처럼 민주정당은 예를 들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민주화, 정당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무엇입니까?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 권한을 갖자라는 거죠. 2, 3% 주식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는 바꾸자.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소액주주운동이 그것입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예요. 그리고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자. 그것이 경제민주화예요. 사법민주화는 무엇입니까? 검찰과 판사에게 독점됐던 권력을 좀 분산하자.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모든 것을 검사가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행포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 사법민주화를 하자 하는 것은 검찰에게 주어졌던 100% 주어졌던 20여 가지의 20여 가지의 권력을 나눠 갖자.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개혁을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얘기는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고 감시하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헌법 117조, 118조의 정신에 맞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마포구청장을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시절,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이전의 시절과 지방자치가 도입된 그 이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방자치가 되니까 주민들이 찾아가니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든 말든 퉁명스럽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안내실부터 민원실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인사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구청장 뽑는 주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주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한테 친절하게 하고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부분이죠. 자, 이제 진정으로 지방자치 취지와 정신에 맞게 아까 김민아 시의원이 혼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서류를 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 없이 뽑아놓으면 좀 제대로 일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전문인력 한 명 그것도 못 주고 너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왜 일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그때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토론은 고스란히 시사타파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저도 19대 때 안행이 간사를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행안이 간사, 한병도 간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똑똑히 듣고 똑똑히 행안위에서 처리하라고. 단 화장실 갈 시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병도 간사에게 여러분 꼭 통과시켜달라고. 네. 화장실 가는 시간 이외에는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잘 듣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조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